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벌처스가 있어요. 뭐, 전 그만뒀지만. 아, 어서오세요, 손님. 번번이 손님한테 도움을 받는군요. 정말 면목이 없네요. 혼자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시다니. 스릴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좀 무모하셨던 것 같나요? 다들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저만 안전한 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리나를 만나보고 싶었어요. 저는 테러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 그녀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그녀는 악당이긴 하지만 순수한 악당이에요. 데이비드와는 다르게 말이죠. 데이비드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정보들. 유니온 개편 계획. 데이비드는 유니온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자신의 위상력을 독점하고 유니온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죠. 이리나는 그 남자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거였어요. 자,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. 남은 건 이리나가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. 그녀는 너무 순수해요. 옛날에 저처럼요.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.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버렸군요. 그럼 계속해서 임무 수고해주세요. 다시 찾아오실 때를 기다리죠.